마세요. 알겠죠? 진짜 큰일 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회상 대식은 바로바로 짜잔! 이곳은 병원? 오늘은 병원 특집별로 것이 떠올라. 그게 떠올라. 아! 바로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항상 밤낮 없이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우리 의료진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손을 닦고 예방수칙도 잘 지키는 아주 착한 사람이 되자고요. 약속! 알겠죠 여러분? 그럼 오늘의 별난 간식을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은 한번 손소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손 소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손을 더 닦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비누로 갖다가 빡빡빡빡 알겠죠? 아유. 근데 오늘따라 손 소독제가 참 맛있어 보이네요? 아! 오! 아 언니! 손 소독제를 손에다 발라야지! 그걸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언니!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물엿입니다. 어! 물엿? 손 소독제가 아니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큰일 나요. 레알. 이거는 물엿입니다. 물엿! 물엿 손소독제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 아! 겁나 달아! 이렇게 손소독도 하고 위장을 아주 달콤하게 만들어봤는데 기분이 좋네요. 아우 진짜 누가 이렇게 약을 이렇게 흡수한 거야. 여러분 캡슐을 따로 팔아가지고 캡슐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먹어볼 약은 짜잔! 이렇게 안에 약을 가득 넣어놨고요. 드라마에서 아픈 사람이야. 약을 먹어야 돼. 약간 이런 장면들 보셨나요? 이렇게 항상 드라마에서는 엄청 급하게 이렇게 약을 먹고 뭔가 괜찮아져. 약이 녹지 않았는데 왜 괜찮아지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고 나는 자러 왔다. 이거는 제가 수수깡 젤리 약간 여름 맛이 있더라고요. 약간 여름 뭐라고 그러더라 그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겠죠? 이건 진짜 약이 아니니까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약통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떤 약이니? 짜잔! 엄청 달콤한 약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카스 젤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먹는 걸 항상 부러워했지. 그리고 한 입을 뺏어 먹으면 아주 그 맛이 꿀맛이었어. 하하 바카스 개꿀맛. 하지만 여러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하세요. 아. 바카스 맛! 오! 바카스 젤리가 정말 바카스 맛이네요. 그러니까 바카스 젤리겠지? 맛있다. 바카스나 비타오베가 정말 먹으면 피로회복이 될까요? 아, 피로회복 잘 안 나? 모르겠네. 네, 다음은 한번 우리 수액을 먹어볼까요? 수액! 이 수액이 아니고 링겔 맞을 때 맞는 거.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거 약간 할로윈 시즌 때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색깔 음료수를 넣어가지고 놀이공원에서 많이 팔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준비해봤습니다. 기력이 딸려. 이걸 먹고 힘내야지.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렌지 주스 링겔을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끝도 나 끝도 없이 막 바글바글 나가지고 어떻게 말해. 다시 먹어볼게. 아주 먹기 힘들었던 링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병원에 입원하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입원할 때 항상 이런 링겔을 맞았죠. 잘못하면 여기 멍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항상 건강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은 이 아주 혈액팩처럼 생긴 빨간 토마토 주스. 저는 중학생 때 처음 헌혈을 해봤어요. 그때 헌혈 한 번을 하면은 봉사시간 4시간을 주거든요. 예. 네. 제가 먹은 거 절대 피가 아니고 토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 주스 마셔볼! 오 마이 갓! 피가 나고 있어. 피가 흘렀어. 으아! 나쁜 짓을 저지른 느낌이랄까? 수술에 맞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엉덩이 딱대.
엉덩이 딱 대. 한번 우리 입술사기를 먹어볼까요? 아무 맛도 안 나는 주황색 주사기도? 아이고, 주사기를 먹는 재미가 있나요, 여러분? 어우. 우리 이 이빨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이 이빨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멀티소스를 언제부터 잡수셨나요? 제가 멀티소스를 먹은 건 언제입니다. 하지만 이빨을 한 번도 닦지 않았죠.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이빨 선생님을 내가 다 먹어버릴까? 너무 징그러워. 틀리 같지, 틀리.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는 초콜릿이에요. 아주 건치를 자랑하는 우리 이빨 선생님. 내가 너를 먹어버릴 거다. 안 돼! 제발 나를 살려줘! 잘못했어! 이빨 살 닦을게! 제발! 아! 어? 아, 너무 흉측해. 징그러워. 이빨만 한번 먹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놀다가 앞니빨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제발 제 이빨에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 뭔가 이 이빨 초콜릿 되게 너무 기묘하고 기분이 아주 좀 그러네요. 예. 먹기도 거북하고 너무 기묘해. 네, 다음으로 먹어볼 거는 우리 실험용 뇌입니다. 이것은 뇌예요. 오늘 혹시 할로윈인가요? 오늘 완전 할로윈 느낌인데 이거? 이 뇌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옆으로 가기나. 키를 비켜줘. 오케이. 별난간식 최초 뇌 먹방은 개뿌리 주유젤리입니다. 호호호호. 그냥 되게 뇌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늘 편의점에 갔는데 이게 너무 뇌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가져와봤어요. 트롤리 스파게티니 사워 딸기 맛. 이건 스파게티 젤리야. 절대 뇌가 아니야. 맛있겠다. 너무 진데? 와, 이렇게 찐젤리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여러분.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신나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먹어봐. 왜 이렇게 셔 이거? 이 겉에 붙은 하얀색 가루들이 엄청 셔요. 엄청. 근데 중독되는데? 맛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병어 특집 별난 간식이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아프지 말고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